언제 1억을 모으셨어요? 반 정도? 이게 제작진들 지금 현타 오게 만들잖아요 지금. 와, 와, 다. 자리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입 끝에 여드립니다. 술병 아니에요? 술병? 제가 오늘 제작진한테 뭐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듣게 된 건데 네. 우리 얘기를 듣고 네. 배달 대행을 하고 오셨대요. 아, 실제로? 아까 얼마 보셨다고 하셨죠? 7,000원. 몇 시간? 몇 시간? 그럼 괜찮네. 이거 50분 하고 이 정도면 진짜 쏠쏠하지 않나요? 두 분은 요즘 뭐 또 다른 일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네. 요새 허진이네 보는데 근데 남편 몰래 봐요. 계속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 아니 얼굴만 봐도 아 너무 훈훈해지는 거예요. 아 BTS V 나오니까? 네. 아. 아니 V가 서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도 해외 가가지고 뭐 희선이네 채채네 이런 거 한번 차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아 왜 요 말씀하는 거 보니까 오늘 주제가 혹시 창업?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창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좀 있어야 돈이 네. 바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1억 만들기입니다. 아. 1억! 초봉을 생각하면 1억이라는 돈이 좀 감이 안 오거나 좀 원일일 수도 맞아요.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당장 이렇게 1억 하면은 사실 생각보다 또 모으려고 하면 큰 돈이잖아요.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억을 목표로 세우기보다는 일단 한 1,000만 원부터 시작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사회 초년생 때 제 카드 내역을 바로 다 까봤어요. 최근 3개월 정도 평균을 내가지고 내가 어디 썼는지 적나라하게 한번 셀프 분석을 해보는 거죠. 보면은 소위 말하는 고정비가 있고 딱 지출이 잡히잖아요. 그럼 남는 돈은 내가 다 무조건 모은다라고 계획을 세워버리면 한 달에 100은 무조건 모을 수 있다 하면 10달이면 1,0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와 네. 진짜 대단하시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고정 지출을 먼저 줄였거든요. 내 수입을 당장 늘릴 수는 없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예를 들어 뭐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이런 것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년 월세 지원 아니면 뭐 청년 보증금 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증금을 줄일 수도 있고 교통비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전기 승차권 이런 걸 알아봐가지고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보험비. 사실 보험비도 부모님한테 해야 돼요. 아, 제 보험이 제대로 된 걸까요? 아, 저희 부모님이 이거 들어주셔서 저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잘 해도 모릅니다. 댓글 진짜 열심히 달아줘 사람들이 진짜. 다 그 고정 지출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프리랜서로 어렸을 때 일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수익이 뒤죽박죽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좀 정해놓고 저금할 수 있는 돈도 조금 정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저금. 본인의 용돈을 주는 거죠.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셨어요? 적게 쓰면 80만 원이 제 기억에 있어요. 근데 그때 한창 바쁘고 일이 많을 때라가지고 돈을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뭐 어디 촬영 나가면 제작진이 밥 사주고 아 너무 좋죠. 뭐 해봤자 교통비 들고 뭐 이러니까 돈 아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말을 듣고 조금 이제 공감이 가는 게 아까 고정 지출을 줄이라고 했었는데 이 고정 지출을 줄이고 나면 또 변동 지출들이 많이 맞아요. 생겨요. 친구들이랑 뭐 밥도 먹어야 맞아요. 되고 카페도 맞아요. 가고 싶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내가 시간이 많을수록 변동 지출이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 때 퇴근하고 맨날 이제 좀 지루하지만 회사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현업에 좀 집중을 하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를 더 어른들 좋게 봐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이런 어르신들이랑 좀 친해져서 이런 어르신들? 이런 어르신? 어르신이요? 현업에 집중하는 것만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다른 정보들도 얻을 수 있는 게 맞아요. 정말 최고의 기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가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나는 그냥 붙여주는 데 회사 왔는데 현업 공부하기 너무 싫다 나랑 안 맞다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찾아봐라. 그리고 그걸 개발시키다 보면 거기서 추가적인 부수입이 생긴다. 너가 이 현업으로 오래 하지 못할 거라면 빨리 다른 쪽에 눈을 돌려서 너의 관심사를 개발시켜봐라. 이렇게 좀 부수입을 만드는 방법도 1억을 모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의지인 것 같아. 아, 의지. 제가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아까 제작진분이 배달 대행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실행력이 진짜 아, 우리 다 같이 칭찬해. 아, 우리 칭찬 뭘 해도 되실 분이에요? 네 진짜 이렇게 또
또 립서비스 네, 하면 네, 네. 또 출연 또 할 수 네, 있는 그렇죠. 거고. 이게 또 사회생활. 야, 사회생활 잘하시네. 다음 또 다음에 나올 수 있고. 사회생활 하니까 생각났는데 저는 회사에서 주말에 신입사원 입사 시험 이런 거 감독관 직원 차출이 있는데 거기 또 주말 특근 수당이 쏠쏠해요. 와. 근데 그거 다 안 갈라 그래요. 왜냐면 주말에 피곤하니까. 그래서 저는 인사팀에 말해가지고 저 무조건 불러달라고. 그거 막 하면 한 15만 원, 20만 원 그냥 한 2시간 하면 주거든요. 야. 근데 그거 이제 아무도 안 하니까 인사팀이 그냥 무조건 있으면 너 가자, 너 가자 그러고 다른 어떤 행사 있으면 너 갈래? 주말에. 그것도 꿀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사팀하고 또 친해집니다. 그러면은 아 선배님 요즘 뭐 있나 회사. 이거 진짜 진짜 텐션이야 그거. 아 여러분이 뭐 있나요? 그래서 억지도 또 뭐 이렇게 꿀팁도 알려주시고. 네, 이거야말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엔잡이 아닌가. 네. 회사에서 플러스 알파니까 회사 내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가까운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회사 내부 혜택, 복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찾아보면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내 복지 게시판 이런 거 맨날 들어가서 보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온전히 가져가자.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월급 200만 원 받아도 회사 나간다고 이래서 옷 사고, 가방 사고, 뭐 교통 사고, 회사 다니라 골병 들어서 약 타러 다니고 이러면 이게 남는 게 네. 회사에서 주는 정당한 복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요즘 금리도 되게 높잖아요. 아, 네. 예전에 한참 이제 핫했던 적금 풍차 돌리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1년 동안 매달 새로운 적금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매달 하나씩 가입을 하니까 1년이면 12개의 적금이 생기는 거죠. 1개월 차에는 10만 원, 2개월 차에는 20만 원, 3개월 차에는 30만 원 이렇게 적금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1년이 지났을 때는 매달 한 개씩 적금이 만기가 돼서 원금이랑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20만 원 이자를 받는다는 게 당장은 저거 받으려고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내가 돈을 쓰기도 전에 맞아. 그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당연히 적금 풍차 돌리기 해봤습니다. 근데 1년 하고 나서 제가 블로그에 뭐라 쓰냐면은 풍차 돌리기 풍차로 차버리고 싶다. 왜냐면은 진짜 솔직한 생각으로 적금 이자를 딱 받아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세금 떼고 세금 떼니까 생각보다 맞아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가 강제 저축을 하면서 이렇게 1년 한 바퀴 돌리면 목돈이 뭔가 생겨있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적금 풍차 돌리기를 하는 동안에는 투자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뭐 소동님 유튜브를 보면서 그러면 그 모은 아까 1460만 원 가지고 이제 주식을 조금씩 한번 시작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같은 거 이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이제 2년 동안 매월 12만 5천 원을 납부를 하면 기업이랑 정부랑 요거를 같이 합산을 해줘가지고 2년 뒤에 만기 공제금을 1,2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올해부터는 50인 미만의 제조랑 건설 중소기업만 가능하게 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부에서 해주는 청년 지원 정책들이 많거든요. 맞아, 그 사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치면 막 이렇게 저르르르 막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년일 때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저는 청년이 아니라 청년인가? 그러면 이쯤 돼서 궁금해지는 게 두 분은 언제 1억을 모으셨어요? 저는 취업하고 딱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빠르다. 네. 와, 다 제작진들 지금 현타오게 만들잖아. 지금 와, 아니요. 전 진짜 정말 돈 벌고 싶어가지고 돈 벌려고 조기 졸업까지 했어요. 빨리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싶어서. 블록 내리야. 놈은 아니고요. 델사 뭐 이런. 그래서 절박했던 것도 있어가지고 블록에다가 3년 안에 내가 1억 모겠다. 매달 그 내역을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기 달성이 또 되더라고요, 진짜. 2년 반 정도? 이게 조기 좋아하시는구나. 네, 조기 조기 몽키로 받고 있는. 뭔가 성취감이 엄청나요, 진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되면은. 저는 이제 입사하고 한 3년 걸렸거든요. 와, 입사 3년이래. 그래서 이제 그럼 혹시 채채님은 얼마나 걸리셨어? 제 기억에 제가 26 말에 1억 플러스 대출 깨서 오피스텔을 샀거든요. 그래서 26세. 진짜 장난 아니야. 1억을 쓰기 너무 싫은 거야. 그걸 이제 모으니까. 그러면은 얘기 나온 김에 어떻게 해야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1억이라는 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아마 이 구독자분들 가장 이걸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5년 안에 퇴사하겠다라고 사회 초년생 때 선언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60번 월급 받으면 퇴사하겠다 이면에 좀 돈을 모아놔서 여러 가지 옵션을 만들자. 약간 내 인생에서 선택지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싶었어요. 네. 좋은 회사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5년 후에 퇴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게 한숨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 월급도 진짜 많이 주는 회사였고 또 그런 휴일도 진짜 많은 걸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정말 좋은 회사였는데 선배들한테 가서 연봉 얼마 받으세요?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술자리에서 되게 예의 바르게. 그러니까 연봉 얼마예요? 얼마 받으신지 까먹겠어요? 실수 얼마예요? 좀 친해지고 나서 재테크 관심 많으신 선배분들이 있어요. 부장님이든 과장님 차장님이든 실적하면서 아 저도 진짜 부장님처럼 돈 모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이랑 좀 달라요. 현실적인 연봉표가. 와 우리 회사에서 부장님 뭐 임원 돼도 답이 안 나오겠는데라고 생각된 거죠. 그러니까 직장 다녀서 만큼 그걸 빨리 체감하고 느꼈어요. 자 그러면 왜 많은 분들이 1억 이렇게 1억이라는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부터 얘기하면은 1억이 생기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시드머니가 좀 덜 모였을 때는 주변에서 어떤 투자 기회를 말해줘도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맞아요. 네, 네. 아, 이거 별 5개야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평소에도 이게 계속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뿔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진짜 선순환, 저는 선순환이라고 공유하고 싶어요. 1억이 있냐 없냐? 근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어느 사이에 내가 이렇게 1억을 모아 아니면 나는 돈 모은 다음에 주식으로 한탕할 거야. 네.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하시니까. 네. 일단은 빨리 1억 만들겠다로 주식 시작하시면 거의 100점 100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네. 100점 100점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으로 1억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다. 뭐냐? 2억? 네. 맞아. 2억으로 시작해라. 그게 왜 이렇게까지 오래 얘기가 들겠어요? 그 정도로 뭐 반토막은 기본 난다 할 정도로 어려운데 500만 원으로 두 배의 수익을 정말 어렵게 낸다 해도 이제 그게 1000만 원이잖아요. 막 그거를 10번 성공해서 뭐 1억 만들고 그건 사실상 정말 트레이딩의 신이 아닌 이상 어렵기 때문에 보통 버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급한 마음에 도박 처럼 투자하다가 보통은 다 까먹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냥 까먹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시간도 날려요. 옆에 친구는 어떻게 몸값을 올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차곡차곡 모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트레이딩만 하다가 이도 저도 안 된 거죠. 회사에서도 약간 좀 눈총 받을 수도 받고 있고 모은 돈도 없고 하니까 그게 제일 안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일단 뭐 1억을 모아서 그 중에 뭐 일부분을 뭐 이런 방법은 또 추천하시나요? 아 나는 예금 통장에 적금하는 거 말고 주식 종합 주가지수에다가 적금하듯이 하고 싶어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적금하고 같이 하는 병행해서 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좀 약간 쫄보면 적금만 하는 게 좋죠? 그쵸. 아무래도 계좌에 마이너스 찍히는 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요? 네, 꼭 막 옆에 사람이 주식해서 벌었다 이런 말에 현혹돼서 시작하시면은 이르실 수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었는데 나는 진짜 그 마이너스 5% 찍히는 거 100만 원에 마이너스 5%면 5만 원이거든요? 치킨 두 마리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1억 모아서 5%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럼 500만 원 날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500만 원 그 변동성을 못 견디기 때문에 냉정하게 아닌 건 아닌 걸로 투자할 방법은 많고 뿔릴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1억 모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좀 안 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모은 1억 어떻게 하면 잘 굴리고 잘 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딸랑딸랑! 알람 설정 공유하기 히트링!